오늘은 의도치 않게 마지막 순간이 촬영된 네 가지 비극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밤,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놀이공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우리에게 자이로드롭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구는 공중에서 자유낙하를 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탑승자들은 안전벨트에 의해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올랜도의 놀이공원인 아이콘 파크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었고, 그 중에는 가족 및 친구들과 공원을 방문한 14세의 타이어 샘슨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키 183cm에 170kg의 거대한 체격을 가진 그는 잠시 후 드롭타워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사실 드롭타워의 이용 제한 무게는 130kg으로 제한 기준을 40kg 이상 넘겨버린 샘슨은 직원에 의해 탑승이 저지되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를 간과한 직원은 좌석을 조정해 그를 탑승시켜주겠다고 말한다. 샘슨은 애초에 좌석에 앉는 것 자체가 버거웠지만 놀이공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의 배려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안전바의 간격을 조정한 뒤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샘슨의 좌석과 안전바의 간격은 다른 좌석보다 훨씬 더 넓어져 위험한 상태였지만 그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았다. 출발 직전 촬영된 이 사진을 보면 샘슨을 고정하고 있는 안전바의 높이가 옆 사람의 것보다 더 높게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샘슨도 무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듯, 출발 직전 그는 옆에 친구에게 자신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장난반 농담반으로 말을 하였고, 실제로 이것은 그가 친구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잠시 후 운행을 시작한 기구가 130m 높이까지 올라간 뒤 하강을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샘슨의 친구는 무언가 잘못된 듯 당황하고 있는 샘슨의 모습을 포착한다. 그러나 곧 기구는 하강을 시작했고, 불과 몇 초 후 자리에 있어야 할 샘슨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후였다. 헐거워진 안전바에 의해 그대로 자리에서 이탈한 샘슨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지상에서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그의 마지막 순간은 영상으로 남게 되었다. 사고 이후 샘슨의 가족들은 사고 관련자들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행히 비공개 합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가족들의 슬픔은 쉽게 진정될 수 없었다. 2022년 9월 20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살던 한 소녀가 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날 12세 소녀 엠마 브라운은 텍사스주 풀빌에 있는 집 근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격을 할 예정이었고, 엠마의 아버지인 38세 남성 다니엘 브라운은 미국에서 총기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었다. 잠시 후 오후 시간에 집을 나선 엠마와 다니엘은 표적지를 세워둔 채 총기와 탄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은 우연히 함께 사진을 찍게 되었고, 이 사진은 엠마의 생전 마지막 모습으로 남게 된다. 당시 12세 소녀 엠마 브라운은 온라인으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친구와 살인 모의를 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들과 고양이를 모두 죽인 후 부모님 차를 끌고 가 친구를 태운 후 어디론가 도망갈 계획이었다. 엠마는 사진을 찍은 직후 아버지로부터 총을 건네받았고, 잠시 후 아버지가 한눈을 팔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복부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 이후 엠마는 현장을 벗어나 걸어가던 중 집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지점에서 심경의 변화가 온 듯 갑자기 길에 멈춰섰고, 잠시 후 그곳에서는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나중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비포장 도로 위에 누워있는 엠마를 발견하였는데, 이때 엠마의 몸 아래에는 다니엘에게 건네받은 총기가 깔려 있었다. 사건 직후 다니엘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끝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엠마는 이틀간의 집중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엠마와 함께 일을 계획했던 또 다른 12세 소녀 A는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체포되어 살인은 무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신원은 비공개 처리되었다. 한편 사진을 찍을 당시 엠마가 입고 있던 티셔츠에는 나는 나쁜 짓을 꾸미고 있음을 엄숙히 맹세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소녀가 자신이 벌일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2023년 7월 6일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마니푸르주에 살던 두 명의 학생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 이날 일찍 집을 나선 17세 소녀 히잠 린토인간비는 20세 청년 피잠 햄직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였고, 이 모습은 모두 현장 CCTV에 촬영되어 있었지만 이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나오면서 초기에 이 사건은 단순 가출로 여겨졌지만 얼마 가지 않아 충격적인 원인이 밝혀진다. 두 사람이 사라진 지 이제 막 두 달쯤 지난 9월 무렵 인도의 한 SNS를 통해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되는데, 사진 속에는 두 달 전 사라진 히잠과 피잠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어두운 표정을 한 채 거친 숲을 공간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뒤편에는 총기로 무장을 한 두 남자가 서 있었는데, 사실 당시 인도의 마니푸르주에서는 5월에 발생한 메이테이족과 쿠키족 간의 충돌로 내전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미 약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된 상태로 사진 속 남자들은 쿠키족의 무장단체 소속이었다. 이로 인해 메이테이의 학생이었던 히잠과 피잠이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는 쿠키족에게 잡혀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에 정부는 두 사람을 찾기 위해 긴급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두 사람의 사진이 공개되고 얼마 후 온라인에는 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는데, 사진 속에는 앞서 히잠과 피잠이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생명신호가 없는 모습으로 수풀에 버려져 있었다. 이 사건은 곧 인도 전역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고, 동시에 사건을 인지한 뒤 굉장히 분노한 마니푸르주의 총리 싱은 범인을 잡기 위해 인도군과 소총부대까지 동원해 작전을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10월 1일 저녁, 싱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범인 검거 소식을 알린다. 그를 통해 그는 히잠과 피잠의 죽음에 연루되어 체포된 4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1999년 10월 22일, 한 여성이 높은 절벽 위에서 낙하산을 맨 채 점프를 시도했다. 당시 60세였던 젠 데이비스는 약 16년 동안 70회 이상 점프를 한 베테랑이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에서 뛰어내린 최초의 여성 점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던 그녀는 베이스 점프를 금지하는 규정이 점점 심해지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일종의 시위를 계획하게 된다. 사실 베이스 점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합법적인 익스트림 스포츠였지만 점퍼들의 상습적인 안전 규정 위반으로 활동이 금지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1999년 6월 9일 규정을 어기고 몰래 점프를 시도한 프랭크 감발리라는 남자가 자신을 쫓아오던 관리인들을 피해 도망을 치던 중 강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의 규제에 더욱 반감을 갖게 된 젠 데이비스는 높은 절벽 위에서 점프를 하며 시위를 할 목적으로 4명의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자 사진작가인 톰 샌더스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그들은 앞서 익사 사고가 발생한 엘캐피탄의 꼭대기에서 점프를 할 예정으로, 공원의 입구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리인들이 있었는데, 당시 점프를 하는 것은 자유였지만 지상에 착륙한 뒤 체포되어 모든 장비를 몰수당하고 구금되는 것에 동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젠 데이비스는 자신의 장비를 압수당하기 싫어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 잠시 후 점퍼들은 예정대로 점프를 시작하였고, 세 번째 주자가 점프에 성공해 무사 착륙한 것이 확인되자 다음 주자인 데이비스가 절벽에 올라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때 지상에는 그녀의 남편 톰 샌더스를 비롯해 약 150명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환호하고 있었다. 점퍼들은 지상에 착륙한 뒤 장비를 모두 압수당하고 체포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망설임이 없었고, 곧 사진을 찍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사진작가가 카운트를 세기 시작한다. 카운트에 맞춰 벼랑 끝으로 걸어가던 젠 데이비스는 약 1000m 높이의 수직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앞서 먼저 점프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행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초 후 낙하산을 펴야 할 지점을 지났음에도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에 절벽 위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다. 이후 약 10초가량 계속해서 하강을 하던 데이비스는 결국 절벽의 경사면에 충돌하였고, 지상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남편 톰 샌더스는 그대로 자신의 카메라를 끌어안고 쓰러져 깊은 슬픔에 빠졌다. 조사 결과 보통의 점프 수트의 경우 등 부분에 낙하산 코드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당시 빌려서 사용한 수트는 코드가 다리에 위치해 있었고, 이로 인해 데이비스가 하강 과정에서 코드를 찾지 못해 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예정대로 엘캐피탄에서 점프를 한 사람 모두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현재까지도 베이스 점프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